안녕하세요.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PBL 6팀 중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서영, 재성백, 손지훈, 김성겸, 우윤정 총 5명의 학우분들과 그림책과 심리치유라는 주제로 세종시 대학생 마음 다독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는 발표를 맡은 손지훈이라고 합니다.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와 프로젝트 기획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프로젝트 내용과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린 후에 다음 연구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림책과 심리치유 팀은 지난 학기에 이어 그림책을 활용해 세종시 대학생 마음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화 PBL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1학기에 진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 로저스의 상담이론 참고 서적을 활용해 독서 토론 및 스터디를 진행함에 따라 칼 로저스가 정의하고 있는 상담이론에 대한 개론 발제 및 학습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을 탐방하고 그림책 전시회 방문을 통해 그림책의 심리 효능을 탐색하고 심리 카테고리를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본인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그림책 선정 후에 마음 위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2학기 심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칼 로저스가 정의하는 올바른 상담의 네 가지 요소에는 진정성, 내담자 중심, 경청 및 공감, 비지시적 태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 중 그림책 탐색 과정에서 발견한 그림책의 사람 중심 상담 효과에는 비지시적 태도와 내담자 중심이 있습니다. 비지시적 태도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판단, 해석, 충고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지시적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를 의미하며, 내담자 중심이란 내담자가 스스로에게 더 촉진적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더 분명하게 촉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본바 저희 연구진들은 불안이나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욕망이 반드시 성취되거나 갈등이 꼭 봉합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공감받거나 혹은 스스로 사안을 다른 각도로 이해해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거나 치유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바로 그림책이 이러한 작용을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시 대학생 심리 현황을 조사하여 마음을 다독이기에 적합한 그림책을 선별하여 심리 카테고리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연구원들은 각각 본인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여 이를 깨닫거나 치유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변화를 느껴보고 세종시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2학기 심화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프로젝트의 문제 정의 과정 및 기획 의도에 대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본 연구진들은 1학기에 실행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 대학생들은 과거 입시 위주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피로를 체감해 왔으며, 입학 후인 현재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중압감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1학기에 진행했던 문제 정의 과정을 통해 2학기 심화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확실한 연구 목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캠페인 및 참여자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 치유 방법들 중 하나로 그림책을 제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 치유 방법으로 그림책을 제시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림책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하여 그림책이 어른들도 읽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적 설정 이후 약 2, 3주에 걸친 프로젝트 기획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약한 달간 기획한 캠페인과 참여자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2학기에 진행을 계획한 프로젝트는 총두 가지로 캠페인과 참여자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림책이 아이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그림책 인식 개선 캠페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각각 문화스포츠대학, 공공정책대학, 농심국제관, 학생회관에서 그림책이 마음 위로 효과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와 1학기 그림책 마음 변화 서술 내용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저희가 제작한 그림책 책갈피를 배부하여 학생들의 사실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고, 마지막 설문으로는 그림책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심리 치유 방법으로 그림책을 제시하기 위한 퍼스널 그림책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스널 그림책 프로그램이란 지원자 중약 15명을 선발하여 각 학생들의 심리 상태에 맞는 그림책을 매칭해주고 마음 상태 진단 혹은 마음 치유를 도와줄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음 치유 도구로서 효과적인 그림책 읽기와 그림책의 마음 치유 효과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한 후에 마음 치유 도구로서 그림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때 전문가 강연의 경우는 프로그램 미신청자도 참여 가능하며 강연 전에는 본 연구진들의 1학기 연구 내용을 약 20분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캠페인에 사용될 그림책 책갈피를 제작 및 발주 진행했습니다. 또한 캠페인에 사용될 그림책의 마음 위로 효과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및 1학기 그림책 마음 변화 서술 내용을 소개하는 판넬을 제작했으며,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문화스포츠대학에서 열릴 그림책이면 충분하다의 저자 김영미 작가님께 마음 치유 도구로서 효과적인 그림책 읽기와 그림책의 마음 치유 효과의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부탁드려 장소 섭외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참여자 모집 및 설문조사와 관련된 구글 폼 제작도 마친 상태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표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역할 분배를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 5명은 모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모든 업무에 대한 피드백, 회의내 의견 공유 등 모든 팀원이 전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성과 공유회 이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1월 초에 그림책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행하고, 이후 참여자 퍼스널 그림책 매칭 프로그램과 전문가 강연을 진행한 후에 참여자들로부터 그림책을 읽은 후에 마음 변화 서술지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6팀 그림책과 심리치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